최디입니다. 오늘은 잠깐만요. 머리를 해줄 건데요.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체리맘을 만나서 저희 엄마를 만나서 머리를 해줄 건데, 머리를 할 거면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마네킹을 준비했어요. 마네킹으로 몇 가지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. 가지고 올게요. 좋아요. 저는 먼저 무슨 머리를 하는 줄 일단 가져왔어요. 먼저 삐삐머리 해볼까? 삐삐머리. 먼저 머리를 세탁통에 넣고 이렇게 머리를 다듬어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여러분들, 그리고요, 내일은 저희 코코와 코미야또 누구였지? 달빛인가?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건데요. 해수욕장에 갈 건데요. 저번엔 저수지 갔다 왔거든요. 오늘은 해수욕장에 갈 건데, 제가 책 아무거나 펴서 나오는 음식 먹기 그거 하고 빨대 만들기 하고 가져갈 거예요. 기대해 주세요. 묶기가 꽤 어려워. 하필 아니 마네킹 인형이라서. 아 맞다, 이거 3개를 따볼게요. 오늘은 촬영 친구가 일하러 가가지고 저 혼자 찍어야 돼요. 너무 슬퍼요.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요. 너무 굵어도 잘안 따져요. 어디 갔니? 내가 고무줄을 발에 걸고 있었구나.
못한 것 같아. 너무 짧은데, 근데? 머리가 너무 많이 웃겨진 것 같아. 아, 어떡해. 머리카락이 많이 없나 봐요. 최대한 가려야겠다. 뭔가 좀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 같은 느낌? 아닌가? 아닌가? 머리가 꽤 굵어요. 굵어가지고 촬영 친구 여러분, 촬영 친구가 8시에 오거든요. 지금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기다렸지? 뭔가 좀 짝짝이 같은 느낌이야. 이게 뭐지? 짜잔! 삐삐 머리예요. 자, 사진 찍을게요.